본인 집에 네. 우리 같은 무당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네. 한 번도? 네. 어? 네.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네. 본인 신점 가봤어요? 네. 어? 네. 거기서 본인 이렇게 신기 있다는 얘기 안 해? 어? 영혼이 좀 맑다고 하는데. 영혼이 맑대? 네. 난 너보다 더 맑어, 얘. 얘 아니고, 본인의 집안에, 이 우리 같이, 이렇게, 이렇게 무당, 예? 이렇게 무당이면서도, 이렇게 정식으로는 아니지만, 응?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지금처럼 막 신당을 꾸며놓진 않았지만, 신도단지 이렇게 하나 모시고, 전보고, 이렇게 누구 아프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렇게 산파라 그러지. 우리 애기 낳는 것도 좀 도와주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배도 쓰다듬어 주고, 이랬던 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의 신주가 있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본인도 꿈 선문 같은 거를 조금 잘 받고, 응? 느낌이 조금 잘 맞아. 아, 네. 아니야? 아, 네. 응.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네. 본인이. 그래서 무슨 일이 집에 누가 아플 것 같다. 네? 네. 그러면 그게 여차시 꿈으로, 누가 뭘 먹는다든지, 네. 제삿날이 가까워지면, 네. 조상님이 꿈에 보인다든지, 아니야? 좀 잘 맞추긴 해요. 그래서 이런 꿈 선물도 좀 잘 맞고,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늦은 나가, 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네. 이해했어? 그리고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네. 쟤는 어쩔 것 같아? 혼자 점을 다 보고 앉아있네. 응? 네. 그치? 네. 어? 네. 그래서 이게 본인에 대한, 살아가는 숙제가 좀 될 거야. 응?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남자를 좀 잘 만나야 되는데, 남자 보고 그렇게 또 없어요. 네. 어? 네. 부모도 또 본인 없어. 응?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게 그닥 많지 않아요. 아니야?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하고 싶은 게 많으면 뭐해? 그게 아니라 딱 잡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네. 이해했어?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신에 관한 이 굴레 속에서 항상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 궁금증. 네? 네. 짙어질 거고, 짙어질 거고, 본인 짙어진다는 얘기는 눈이 자꾸 가고요. 네. 본인하고 좀 코드가 조금 전보로 가봤어요. 전화로 만들었어요. 전화로. 네. 근데 이제 주로 무슨 상담에 본인? 딱히 그냥 말씀 주시는 것만 듣고 있어요. 듣고 있지. 근데 또 안 맞으면 네. 그냥 끊어버리지. 끊고 싶고. 네. 응? 네. 근데 네 할머니가 듣고 싶고 네 할아버지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뭔 줄 아니? 아니요. 아니요. 자기네들 존재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 거야. 아. 어? 네. 근데 맨날 뭔 얘기해? 네 얘기만 해줘. 네. 네. 이해했지? 네. 그래서 너는 뭐를 하려고 성공을 하려고 그래도 끈기도 없지만 이렇게 집에 갇혀있는 게 자꾸 보이거든? 맞아요. 어? 맞아요. 이렇게 은둔 생활하는 것처럼. 네. 한번 집에 있으면, 네. 응? 밖에를 나가지를 않아요. 네. 근데 그래서 딱히 집에서 뭘 하는 것도 없어. 그냥 집에만 있는 거야. 어? 그러다가 한번 그 문이 열리잖아? 그러면 또 미친년처럼 돌아다녀. 네. 응? 네. 이해했어? 네. 그리고 물건을 찾고 이렇게 숨겨놓는 걸 잘하네? 네. 꽂혀놓는 거? 네. 아니야? 맞아요. 이게 그닥, 이게 그냥 마스크야. 네. 근데 네 눈에는 있잖냐. 네. 이게 너무 소중한 거야. 네. 그걸 감춰놔. 네. 잊어먹어. 어? 네. 이해했어? 뭐 시간 지나갖고 찾아. 네. 이 혼자. 네. 막 찾고 다니다가 이거 누구게 이거 뭐 감추는 거 돈도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되지 않냐? 있잖냐? 그럼 이거를 또 나눠요. 이쪽을 지갑에다 있으면 되잖아. 이쪽 예를 들자면 이쪽 양쪽에다 나눠. 그리고 지 혼자 막 찾아. 이거 누가 그러게? 전혀. 어?
네가? 아니 동자가. 이해했어? 네. 처음 들었니 이런 얘기를? 네. 어? 네. 나랑 손 내키라고. 내기. 내기. 넌 처음 그냥 흐트러 보면 안 돼. 네. 이해했어? 네. 점사를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 네. 이해했지? 네. 이 신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들여야 돼. 알아두고 비우고 살아야 돼. 네? 네. 엄마 성실 말해봐. 새 엄마를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 원엄마. 성씨만 말해. 김씨. 응. 응? 그래서, 예? 응. 어떻게 보면, 응. 네가 나중에, 응. 이거를 신을 받네, 만에, 예? 기로에 서야 될 시간이 놓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랑 내기하지. 응. 이해했어? 내 동자가 자꾸 뭘 숨겨. 나 찾아봐라, 장난질을 조금 한다는 얘기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지금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해야 돼. 어? 근데 한번 집에 있으면 어때? 우울증 아닌 우울증으로 콕 박혀 있어. 아무것도 안 해. 밥도 먹기 싫어. 움직이기도 싫어. 씻는 것도 싫어. 텔레비 봐도 멍 때리고 있어. 그지? 아니야? 집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집에 갇혀 있다고, 한번. 그게 딱히 하는 게 없다는 얘기야. 네 꿈은 뭐니? 저요? 어? 딱히. 내가 그래서 막 딱히. 없네요. 없다고. 네. 집 일 도와주는 거. 집 일? 네. 어떤 집? 너희 집? 네. 뭐 식당? 아니, 농사. 농사?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살래. 고민을 해결하려고 왔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 신을 조금 알아줘야지. 이 신놈이 있단 말이야, 집에. 네. 그지? 이 해운년이 잘못 와버리면, 시간이 가서, 빵 때리는 해운년이 있어. 네. 그리고, 나 그냥 하나 막 물어보자. 네. 너희 집에, 네. 예? 지금 부모님 살고 계신 데 있지? 네. 거기 집을, 오래된 집이니? 조금 됐어요. 네? 거기를 수리를 조금 하셨니? 인테리어라지. 집을 좀 고쳤냐고.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안 고친 것 같은데. 어? 안 고친 아니, 거. 내가 봤을 때 고쳤어, 지금. 아. 응? 네. 처음에 거기 집에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서 한 2번 정도 고쳤거든. 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3년에서 4년? 네. 요 사이에 건강을 조금 부모 짝에 좀 근심이 생긴다거든. 네. 이해했어, 건강 쪽으로. 네. 근데 이게 어머니 쪽, 지금 새어머니는 아니고, 네. 이 아버지 쪽, 아버지 짝으로 건강에 문제. 네? 네. 조금 병고가 조금 올 수 있어서 집안에 조금 근심이 생긴다 그래. 네. 그래서 점만 볼 게 아니라, 네? 네. 느닷없이, 일 없이, 전보로 댕기지 마. 네. 이해했지? 네. 어? 뭔 얘기인 줄 알아? 계획이 없어. 계획이 없다고. 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니? 나중에. 도피처가 어디야? 여자는. 결혼. 아, 결혼. 네. 그래서 개고생하기 싫으면 지금부터 노력해라. 네. 고생하기 싫으면 지금부터 노력해야 된다고. 네. 집 밖으로 나와야 돼, 지금. 이해했어. 한 3년만 좀 노력해보래. 이번에 이동을 하긴 하게 되면 이번 연도에 이동을 좀. 어디로 이동하는데? 시골로요. 시골로? 네. 내려가려고? 내려가진 않고, 대전에서 출퇴근하려고요. 시골에서, 대전에서 농사 지려고? 농사는 아니고, 이제 하나씩 배우려고요. 뭐를 왜요? 농원 차리려고 하시는데. 네가 도와주려고? 네, 자격증과 저한테만 있어서. 그건 해. 그거라도 해. 집 밖으로 나와야 돼, 나는 지금. 근데 부모님이랑 살면 안 돼? 네. 어? 네. 전쟁 일어나? 누구예요? 전쟁 일어나냐고. 네. 다툼 있냐고. 네. 응? 근데 집 밖으로 일단 나와야 돼. 한 3년이라 그래.
3년 좀 A만 좀 써보래. 네. 이해했어? 네. 나가면 원래는 돈이 되는 사람이야. 돈은 따라요. 네. 근데 나 하나 물어보자. 너희 집 지금 상남이? 최근에? 최근에 몇 개월 전에 내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응. 상났다 그래. 그래서 지금 아버지 자 걱정하셔. 너희 아빠. 네. 예? 네? 네. 건강 좀 조심하라 그래. 이해했지? 네. 3, 4년 건강 관리 좀 잘 하시다 그래. 그리고 뭐 두드리고 고칠 일 있으면 손대지 말라 얘기하고. 지금 네? 집 사서 원래 그 집을 짓려고 하거든요. 근데 동, 그 집을 짓고 나면 좋아야 되는데 네. 안 좋다니까 이 아버지가. 아, 동토 얘기를 한다고. 자꾸 이 아버지는 뭐를 만지거나 동토를 나거나 이렇게 동티가 나면 몸으로 표적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응? 이해했어요. 지금 집안에 곡소리가 한번 났대. 네. 근데 이 곡소리 끝에 집안에 병고가 있으라 근데 대주. 예? 네. 아버지 짝. 아버지 짝을 보여준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혈압, 응? 뇌졸중, 뇌출혈, 어? 심해가 좀 조심해서 풍을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그러신다고. 이해했어? 동토 얘기를 계속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문서가 좋은 문서는 아닐 거란 얘기야. 이사를 안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예방을 하고 가셔야죠. 집을 지으실 때도 잘못 건드리면 사람 죽어나간다 소리 쳐나왔어도 들린다 그래. 이해했지? 어? 그래도 효녀네. 어? 그래도 효녀라고. 이해했지? 끝.